몇 번이나 이상한 물건을 잡아온 구글맵. 이번에도 구글 지도에 찍혀있는 이상한 수수께끼를 소개하겠다. 웃긴 토끼. 2006년경 이탈리아산에 핑크색의 거대한 토끼가 나타나 화제를 불렀다. 점. 토끼라고 해도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길이 200피트, 약 60미터 정도의 거대한 기념비. 구부러져 있어서 눈이 튀어나온 것 같은 토끼의 외형은 상당히 기괴하다.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토끼인데 후에 오스트리아 비니 예술가 그룹 겔리틴이 만든 것이라고 밝혀졌다. 니트 제품의 토끼는 대개 할머니에 의해 짜여진 것으로 위에 타는 것도 가능한 모양. 원래 계획은 2025년까지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구글 맵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포스보이.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 포스보이가 나타나 주목을 끈 것은 2010년경. 거리에 한 명이 자리 잡은 남성은 검은 바지에 보라색 셔츠를 입고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점. 어딘가 위화감이 드는 것이 그의 머리가 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진짜 말이 아니라 말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뿐. 영국 BBC가 포스보이가 나타났다 고 보도하자 전 세계에서 100만 건 이상의 액세스가 쇄도했다. 점. 뉴스를 읽은 사이트 사용자가 BBC의 이메일로 호스보이의 정보를 제공했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장난을 걸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택가에 머물고 있는 비행기. 점. 2012년 경남 및 파라과이의 상공을 찍은 구글 지도의 1대2 비행기가 찍혀 나와 화제를 모았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는 주택 밀집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 주위에 활주로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누가 어떻게 비행기를 멈췄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이 비행기에 대해 오래된 비행기를 매입해 해체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조립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에 어떤 네티즌은 비행기가 멈춘 장소를 구글 맵에서 다시 확인. 발견 5년이 지나 나무가 성장하는 이 자리에 비행기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지금도 머물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늘에 뜬 거대한 UFO. 점. 미국 뉴저지주 해커츠 타운에서 거대한 UFO와 같은 것이 구글 맵에 의해 포착됐다. 상공에 떠있는 와인잔을 거꾸로 한 것 같은 물체는 투명하고 윗부분은 약간 붉은색을 하고 있다. 점. 해커츠 타운은 UFO나 미확인 생물의 목격 정보가 많아 2011년은 멘티스맨이라는 외계인의 목격 정보가 속출. 구글 맵에 찍힌 이 거대한 UFO와 멘티스맨의 뭔가의 관계가 있다고 노려보는 목소리도 하지만 인터넷에는 단순한 촬영 미스인 것 렌즈 플레어구나 라는 소리도 있다. 이 사진이 거대한 UFO인지 렌즈 플레어인지는 모른 채로 남아있다. 이상한 모양의 구름 이탈리아 상공의 하늘을 찍은 구글 맵에 거대하고 길쭉한 검은 구름이 찍혀나와 화제가 된 것은 2016년. 점. 좌우뿐만 아니라 상단에 뻗은 검은 구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구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바로 UFO의 궤도를 찍은 것이다. 라는 의견이 세계에서 속출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구름을 무서운 속도로 공중을 가로지른 UFO의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스터리 애호가 중에서는 지금도 검증이 필요한 이미지로 전해지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